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급락했죠. 예상치보다 못한 매출 총 이익률이 20%가 깨졌거든요.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올 초부터 이어진 공격적인 차량 가격 인하 때문에 수익성이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20%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 선이 무너지면서 테슬라의 신화도 저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과장된 견해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그것 때문에 서울 증시에서도 LNF 같은 친테슬라, 뭐 2차 전지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짚어드려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2차 전지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오해도 많고, 정확하게 이 상황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그 외신들을 한번 모아서 요약 발췌를 했습니다. 단어라든가, 그 다음 정의 같은 거에도 좀더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거 다음에 간단하게 테슬라하고 LNF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요.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 휴대폰 같은 거 보거나, 이제 애들은 녹음기 같은 거 보면, 배터리 딱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미리암페어라고. 뭐, 500미리암페어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페어는요, 전류의 양입니다. 전류의 양. 이걸 또 유식한 용어로 또 배터리 용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배터리 용량. 그 다음에 전류가 있으니까 전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전압. 이게 이제 볼트로 표현을 하죠. 달아에, 이제 담아놓은 물의 양을 전류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걸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야 일의 총량이 나옵니다.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와트라고 표현하죠. 전기기관차 만드신 제임스 와트 맞습니다. 그분인데 이 1와트의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요. 한 100g의 사과를 가지고 한 1m 높이로 들어 올리는 게 1와트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일을 하게 된다면 1와트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에너지의 양, 이 단위는 1와트시라고 하거든요. 좀 헷갈리시죠? 배터리 용량에도 양이 들어가고 에너지의 양에도 양이 들어가니까 양양이냐 아주 헷갈리실 텐데 1와트시가 에너지 양이다. 요거는 에너지량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몇 킬로와트시니 뭐, 몇 기가와트 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에너지 밀도는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 1kg의 배터리 무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 양을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뭐, 그럴싸하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그냥 1kg당 1와트 씨, 와트 씨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몇 와트 씨냐. 이게 아주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은 뭐, 100와트 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아주 효율이 낮으면 1와트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1kg의 배터리 물질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낼수 있냐가 에너지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밀도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테슬라가 만들었던 게 2170이지 않습니까? 2170이 이제 높이하고 두께를 말해 가지고 2170인데요. 요거를 파나소닉에서 개발했고 2170을 자동차 밑면을 쫙 깔아가지고 장판처럼 말도 안 되는 그걸 도입한 게 테슬라죠. 테슬라 2170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아는 전기차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2170에서 좀더 발전시킨 게 4680입니다. 훨씬 두껍고 길죠.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 최근에 뭐 유튜버나 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2170 하나에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170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1kg당. 2170 1kg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낼수 있냐. 269와트시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자,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고 있는 4680의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296와트시 킬로그램입니다. 얼핏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 증가만으로도 에너지 생산 비용을 대폭 줄어들 수 있고요. 반값 배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었습니다. 언제요? 2020년에 이 주장을 갖고 나왔거든요. 4680이 2170보다 달라진 것은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식 공정에 들어가고요.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제로 코발트, 실리콘 음극재, 우리가 좋아하는 대주전자 재료 이것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 구조적인 배터리 팩 형태를 만들어라 이건데, 팩과 모듈 단계를 생략하는 C2C 기술이 이제 구조적인 배터리 팩이고요. 적은 조립 비용 같은 거, 요 방법을 강구한, 요거는 이제 2020년에 내놓았는데, 거의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을 가지고, 테슬라는 4680 포기해라. 중국제 배터리가 훨씬 낫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윌 로켓이라는 분인데, 미디움닷컴에 글을 쓰는, 그러니까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장한 게 첫 번째 뭐냐면, 테어다운, 찢어발긴다는 뜻인데, 분해 엔지니어링 할 때 이 말을 써요. 분해 엔지니어링이 대가인 샌디 몰로, 유명한 분이죠. 유튜브 찍어서 테슬라의 제품이 꽤 괜찮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많이 찍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가인데, 지난해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22년 당시 4680이 2170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이게 왜 떨어지냐, 첫 번째는 4680 약속했던 게 이런 걸 해가지고 2170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싸다는 게 일론 머스크 주장이었는데, 일단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은 2022년에 모델 Y의 일부분이 4680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레진이라고 하죠, 송진물질 같은데, 이런데 그냥 채로 결합을 시켜버려가지고 셀이 한꺼번에 장착되면서 조립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런 조립 방법으로 해서 당시에 4680 팩이 2170보다 3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이 넘는 큰 돈인데, 이 정도가 대당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680이 도입하면서 완전히 엉터리였던 건 아니고요. 테어다운 전문가인 샌디 몰로가 이야기한 거는 이런 거를 약속을 안 지켰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였지만, 실제로 조립 비용은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3600불 정도 싸져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전혀 뭐 약간 커진 거,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 구조적인 배터리 형태, 이런 것만 장점이었고, 좀 혹평을 하자면 2170에 덩치 큰 버전에 불과했다. 그게 이제 이 윌 로켓의 지적입니다. 이거 큰 덩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뜯어보니까 단지 100% 흑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빼졌다 이거죠. 대주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채용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코발트 채용했다, 뭐 환경 생각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그 다음에 키로당 에너지 밀도가 얼마냐, 244와트시에 불과했다. 목표하는 게 뭐냐면 296와트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244밖에 안 됐으니까 목표치에 미달한 거죠. 에너지 밀도에 미달했는데, 애초 목표치인 296에도 미달했고, 그 다음에 2170에 269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2170 하나하고 4680 하나하고 개당으로는 크기가 다르니까 비교할 수 없고요. 무게, 동일 무게로 했을 때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2170의 높은 밀도 269와트시 킬로그램당 높은 밀도가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니켈 함유량이 꽤 높았다. 지금 이제 뭐 하이 니켈 이게 지금 유행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미 니켈 함유량이 꽤 높았고 코발트 함유량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실리콘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 주장에는. 그래서 실리콘 함유 음극재로 인해서 2170에 높은 에너지 밀도가 가능했다. 이거 누가 제작했다고요? 바로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이미 2170의 달인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파나소닉에서는 신해츠로부터 이미 음극재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급등해서 아마 이런
고사양 제품들을 넣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이 사람 추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급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급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4680이 작년에 이제 사용했던 4680이죠. 4680 배터리를 분석해 보니까 830셀로 돼 있고, 그다음 총 용량은 294kg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계산을 통해서 보니까 킬로와트시당 생산 코스트가 1kWh당 생산 코스트가 104불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2170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폼팩터가 변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단위 에너지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은 104불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전체 팩 용량이 얼마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요즘에 70kWh라고 했는데 모델 Y 같은 기준으로 71kWh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팩 전체 생산 비용이 대당 7,400불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뭐 1,300원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대당 배터리 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런 비용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말이 아니고 테슬라가 지금 7,400불이면 차 하나에 배터리를 채워 넣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따라오시죠? 재미있는 주제인데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해서. 그런데 킬로와트당 130에서 140불 생산 비용이 든답니다. 어디서요? 2170에서. 킬로와트시당 130에서 140불 정도 생산 비용이 든다 그러면 여기보다 지금 4680은 형태만 바꿨는데 거의 뭐30% 이상의 지금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30%는 가까운. 그런데 그럼 애초 목표는 얼마였느냐? 4680에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60불이었습니다. 60불 킬로와트시. 요게 생산 비용이 목표였는데 아직 104는 60이 훨씬 못 미쳤다 이거죠.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또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송진에다가 배터리 팩을 파묻어 버리는 그런 조립 방법을 썼기 때문에 개별 셀이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셀만 떼어내어서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 단점. 수리 편의성을 단가 때문에 희생시켜 버린 거죠. 저자는 이게 의외로 큰 단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TL은 이미 코발트 사용하지 않는 인산철 배터리 LFP 셀을 생산한다고 해요. 이게 놀랍게도 LFP 셀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80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4680 100불보다 훨씬 싼 거죠. 그냥 파워풀하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모델 3는 근거리용인데 모델 3인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번째가 뭐냐면 CATL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준비 중이랍니다. 이게 이제 소듐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요. 올 초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왔는데 또 거기에다가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두 제품이 4680을 능가할 거다. 둘다 생산 비용이 50불 언더랍니다. LFP도 80불인데 이게 50불 언더고 요거는 이미 4680의 최대 목표치인 60불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 쪽 이야기를 100%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14번째입니다. 사이버트럭이나 로드스터 세미 등 모든 테슬라의 미래 차량들은 4680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680이 되지 않으면요. 달성하지 않으면 이런 중대형 차량들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15가 뭐냐면, 머스크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4680 생산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 사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라면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후자를 선택할 거다. 테슬라가 여전히 톱에서 머물고 싶으면 4680 가지고 민기작거리는 건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미 4680을 앞서고 있는 이들 제3의 배터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17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론이죠. 거의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미래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배터리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글을 읽으면 분노하실 게 뻔한데, 그래도 들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2170의 에너지 밀도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4680의 에너지 밀도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생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수 있다. 최고 형태의 4680, 거기에 대한 생산 비용은
1kWh를 생산하는데 60불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보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엄청나게 할수 있는 겁니다. IRA 법이 이미 확정이 되는 바람에 한국 배터리에는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래 그런 글들은 다만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기술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수율하고 생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버 트럭에 4680을 최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LNF의 양극재를 테슬라가 공급받는 것은 4680 생산량 증가의 하나이다. 90% 이상의 하이니켈 채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외신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모건 스탠리 측은 인베스터 데이 3월 1일 날 있었죠. 이후에도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가소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하반기에 뭔가를 들고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차 가격을 떨어뜨리냐, 뭐 치킨 게임이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치킨 게임이란 건나 죽고 너 죽고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앨런 머스크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계산하에서 차값을 떨어뜨렸을 텐데,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허들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차값을 떨어뜨린 건 당연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손해를 안 본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극좌파 외국 애널리스트의 이제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글에서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생산 비용이 대당 3,000불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당 배터리 팩을 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도요. 완벽하게 되지 않은 4680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안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파나소닉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와카야마 공장이라고 이제 그 저기 중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4680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 시점은 언제냐? 내년 5월. 아직까지 이제 파나소닉에서 머뭇머뭇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뉴캔자스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것도 2170에서 전국적으로는 4680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LG가 이제 중요한데, LG가 이제 4680 생산 라인을 올 하반기에 오창에서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해. 요것도 지금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 보니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것만 보면 LG가 파나소닉보다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국내 배터리 강세론자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요. 테슬라 1세대 4680 셀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에너지 밀도 목표 달성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건식 공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간 5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배터리만 건식 전극 공정으로 생산 중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식 공정에 노리고 있는 나노 신소재도 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단기간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테슬라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 신소재 투자하신 분들은 유심히 이 문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여전히 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4680 배터리 생산량을 5배로 확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 생산이 문제고, 그때 과잉 생산됐을 때는 4680 배터리 시스템을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용으로 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야,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냐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하반기에 뭔가 내놓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차값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럼에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이제 은연중 가시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 폭락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혁신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느리지만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LNF는 어젯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시를 했죠. 교환 사채를 발행해서 5천억 원을 조달한다. 어젯밤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테슬라 급락 불화서의 교환 사채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환 사채는 호재입니다. 테슬라가 LNF를 선택을 했고 그 LNF의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만약에 오히려 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내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짓겠죠. 저 봐라 뭐 테슬라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니 공장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어디서 끌어오냐, 취약한 뭐 지분 구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는데 기술만 있으면 돈은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이번 사례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아마 이 돈 가지고 테슬라 계약용 공장은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노려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